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2.1이고요. 개인정보, 중개정보 취급이나 시스템 접근,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해야겠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한다. ISMS뿐만 아니라 보통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죠, 기준. 여기서는 이제 주요 직무의 기준인데, 그리고 주요 직무자 최신 소환으로 관련 지정한다. 이건 항상 need to do죠. need to do, need to know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 뭐 어린이들한테 뭐 총기 사용 권한을 줬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정말 보안 등급, 1등급 국가 보안 내 아주 지대한 치명적인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는 정말 그 요직에 근무하는 분만 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죠. 직무 기준 명확히 정의해야 되고 최신으로 관리해야 되죠. 항상 뭐 아까 전보 퇴직하는 것처럼 바뀌기 때문에 최신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취급자 목록 관리. 이 리스트를 관리 안 하면은 뭐 제대로 관리 안 하겠죠, 사실. 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다가 또뭐 감옥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직무자 취급자를 최소화 관리 방안. 사실 이 need to do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보안성인데, 이 보안성은 이 편의성, 가용성으로 볼수 있고, 뭐 안전성으로도 볼수 있으면 항상 얘네들은 하나의 바구니에 있으면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관리하면은 안전성은 이제 높아지겠죠. 안전성은 높아지면 가용성은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께서 뭐 어떤 장관에게 어떤 자료의 열람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이제 장관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편하죠, 실태를. 근데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야 돼. 이 사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편의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요 직무자 작성하고 있는데 일부 임직원 누락한 경우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주요 정보를 누가 열람을 해서 유출이 됐는데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죠, 나중에.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퇴사한 사람들 포함되어 있고, 새롭게 받아야 될 신규 입사자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현황화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통 이게 뭐 하루 이틀이다. 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좀 인원이 뭐 출입이 너무 많아서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나 보네요, 이런 건 인정이 될수 있는데, 이게 좀 한두 달이다 그랬을 때는 큰 결함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퇴사자 관련된 사람의 보통 정보 유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이제 주요 이유가 그전 회사에서의 경험인데, 그 경험은 문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퇴사자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서 단위로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개인정보가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가담하게 취급자로 지정된 경우 need to do를 초과한 거죠. 내부 지침에는 직무 권한 부여 시 보안팀의 승인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약서 작성 없이 주요 직무자가 다수 존재한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부 지침에 이제 프로세스의 서약서 작성 후, 이제 시스템 담당자죠. 시스템 담당자가 계정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이렇게 지침이 돼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이거를 건너고 바로 이렇게 간 거는 일반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팀장이나 임원 지시로 야, 선처리하고 나중에 서약서 받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워낙 급한 거면. 뭐 그런 게왜 있어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기로 했어요. 입찰이 10일 날 끝나요. 근데 이제 9일 날 밤에 뭐 여러 자료, 뭐 계약서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계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사람들이 9 to 6를 하다 보면 결제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절차를 건너떠서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직무 기준이 뭐냐? 이것도 회사별로 다르겠죠. 중요 정보다. 그러면 그게 뭐 개인정보, 인사정보, 영업 비밀, 뭐 이렇게 볼수 있죠. 개인정보는 뭐 임직원이나 고객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인사정보는 뭐 승진이나 뭐 저런 징계나 뭐 핵심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 영업 비밀은 뭐 코카콜라 저 향신료 뭐 제조 비밀 뭐 이런 걸로 볼수 있겠죠. 중요 정보 시스템 서버 DB 응용 프로그램,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행 뭐 이런 것 당연히 중요 업무로 볼수 있고, 보안 시스템 운영 뭐 계정에 발급이나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뭐 로그를 삭제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공모를 하면은 유출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직무로 지정을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절차를 준수하는 거죠. 목록으로 관리하고, 신규 지정, 변경 해제 시 목록 업데이트, 목록 최신화. 개인정보 취급자는 별도로 목록으로 관리를 합니다.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자도 포함. ISMS 저 P를 받지 않고 ISMS를 받고, 우리는 ISMS도 안 받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CPO를 지정하는 곳은 해야 됩니다. 법 요건이기 때문에 ISMS랑 무관하게 해야 되고요. ISMS P를 받는 경우에 그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주요 직무자 목록에 뭐 이렇게 어떤 대상에 어떤 정보에 누가 서약서는 받았고, 교육 이수를 받았고, 뭐 계정은 뭐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보안 서약서, 교육 이수 이런 거는 이제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하지만 다른 이제 시트에서도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하나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원스크린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화면만 보면 된다. 그냥 이런 것들은 반복이거든요. 굳이 여러 개로 하는 것보다 컬러 하나만 하면 되니까 더 효율적이겠죠. 취급자 목록을 이렇게 포털 아이디, 사본, 사업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고객정보 테이블, 뭐 VDI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을 이제 판단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정으로 많이 해요. 사실 이 사람이 개인정보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로 개인정보를 이제 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계정으로 많이 해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뭐냐? 일반적인 이런 몰 같은 경우에 이런 몰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잖아요.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의 계정을 등록하고,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뭐 주문이나 배송이나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그럼 관리자 페이지에 계정이 있으면은 취급자다.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 테이블, 뭐 DB 접근되어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한다. 그러면 DB 접근되어 계정 있는 사람 취급자야. VDI도 망불리 대상자잖아요, 망불리.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보통 이제 기관이죠. 이거는 사장, 사장님, 뭐 기관장,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가 아니에요. 기관입니다.
법인이냐, 단체나, 개인 사업자나,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이제 취급하는 자, 처리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열람부터 뭐 연계, 뭐 파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하는 자가 개인정보 취급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개인정보를 다룬다고, 한 명이라도 다룬다고 하면은 사실 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개인정보 취급자처럼 크지만, 그렇게 하면은 관리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정으로 많이 합니다. 조금, 그럼 누락이 좀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파악해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개인정보 취급자는 망불리 대상자냐? 그건 아니에요. 취급자가 더큰 개념이고, 취급자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직원 정보,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기간통신사업자, 이런 사업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돈벌 목적. 이게 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 서비스가 뭐냐? 사실 홈페이지 등도 정보통신 서비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망법에 이제 규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망불리 대상자는 다파적이다.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그리고 파기,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망불리 대상이죠. 망불리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망, PC, 그리고 인터넷망이 아니라 이 내부 서버, 여기에 접속하는 PC. 이걸 이제 두개 분리하라는 게 거예요. 왜냐? 이 내부 PC에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PC가 만약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악성코드가 인터넷에서 내부 서버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불리를 하라는 거죠. 다시 망불리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여기까지 좀 할게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듣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팀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가 팀장이다. 그러면 이 밑에 팀원, 위에도 그런데 이 회색 쪽에는 글씨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가능하면 회색 쪽에 안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조직의 장이 저 대표나 임원이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한번 힘을 한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정이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한다 하면 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죠. 왜? 우리 그 다음에 전문가 없어. 항상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아요. 왜 해야 되느냐? CEO가 지시했다. 전문가 없다. 우리가 가이드 해주겠다. KPI 등록하고 이런 개인정보보호 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본인의 직무에다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하나씩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완장을 차게 하는 거죠. 어떤 데는 이렇게 보통 이름에다가 뭐 개인 뭐 이렇게 아이콘을 박아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전 회사가 그랬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이렇게 발령을 냈어요. 뭐 담당 업무를 본인이 지정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내면은 나중에 중앙에서 이 사람 컨트롤해야겠다, IU 컨트롤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